자, 마치 이런 거죠. 라면에 달걀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 차이입니다. 프리미엄 프로는 라면이고요. FT 팩트는 달걀 같은 거죠. 5년 동안 프리미엄 프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면서요.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프리미어와 FT 팩트의 차이점이 뭐죠? 안녕하세요. 나나기를 실천하고 있는 K수환입니다. 오늘은요, 프리미어 프로와 FT 팩트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 영상 편집을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이 프리미어 프로와 FT 팩트의 그 차이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처음에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려고 하다가 FT 팩트를 보니까 엄청 화려한 거죠. 그래서 FT 팩트를 배워야 되나? 라고 방향을 휙 틀어버리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막상 프리미어를 건너뛰고 FT 팩트로 접근하면 감당이 안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FT 팩트와 프리미어 프로의 탄생 배경과 용도, 두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자고요. 프리미어와 FT 팩트 같은 어도비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어도비사에서 경쟁 구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자, 서로가 조금씩 하는 역할이 다르고요. 최적화되어 있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영상 편집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영상 편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프리미어 프로는요. 뭐 10분짜리 영상이든 20분짜리 영상이든 1시간 분량의 영상이든 긴 한 편의 영상을 만드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컷 편집으로 영상 토막토막 클립 단위단위들을 이어나가는 방식인 거죠. 자, 근데 FT 이펙트는 FT 이펙트로 뭐 20분 분량, 1시간 분량 이런 영상들을 만들기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FT 이펙트는요, 프리미어로 이렇게 컷 단위 위주로 컷 편집한 영상 중에서 하나의 토막, 하나의 장면을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T 이펙트는요,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 한 장면이 보통 시간으로 러닝 타임으로 보면 한 장면은요 4초, 5초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짧은 시간인 거죠. 짧은 한 장면, 한 컷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FT 이펙트입니다. 조금 특별하게 한 장면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프리미어 프로를 건너뛰고 FT 이펙트만 배웠다. 그러면 그 장면을 만드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툴인데 나는 본질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하는 분이라면요. 그 4초, 5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물론 4초, 5초짜리 영상도 여러 개 만들어서 이어붙이면 조금 더 긴 영상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때문에 전환효과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없어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요, 컷과 컷 사이 혹은 가장자리에 전환효과라는 걸 넣을 수 있는데 FT 이펙트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물론 효과를 이용해서 전환효과처럼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프리미어처럼 클립과 클립 사이에 효과를 넣는 개념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 편집을 조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프리미어 프로 베이스에 컨텐츠를 만듭니다.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약간 특별한 한 장면에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FT 이펙트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도구고요. FT 이펙트는 필수라기보다는요, 선택 도구라고 좀 보는 게 맞습니다. 영상 편집 기준으로 볼 때요. 자, 마치 이런 거죠. 라면에 달걀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 차이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라면이고요. FT 이펙트는 달걀 같은 거죠. 물론 달걀을 넣고 파를 송송송송 썰어 넣으면 라면이 더 맛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달걀이 없다고 해서 이 라면이 맛이 없지는 않아요. 자, 프리미어와 FT 이펙트의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 느껴지나요? 자, 프리미어 프로는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고요,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T 이펙트는 그 컨텐츠 안에서 특정한 장면을 조금 특별하게 꾸며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영상 편집 기준으로 보면 프리미어 프로를 먼저 이해하고 할 수 있어야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좀 능숙해지면 애프터 이펙트를 얹어서 조금 더 화려한 부분들이라든지 특별한 장면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영상 편집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모션 그래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를 배제하고 애프터 이펙트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영상 편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목적으로 한다면 애프터 이펙트는 프리미어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가 화려하다고 해서 애프터 이펙트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고요. 내가 내 목적에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영상 편집을 시작할 때 화려함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서두는 마음보다 프리미어 프로로 내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먼저 키우고 난 뒤에요. 조금 특별한 효과 애프터 이펙트로 적용을 하는 게 바람직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에 연동되는 부분들도 제가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K수왕이었습니다.